함께 보겠습니다. 편지가 늦어진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다라고 하는 표현, forgi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무엇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은 forgive us for 무엇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편지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늦어진. delay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늦어진 편지. delayed letter. 그런데 누구의 편지? 누가 보내야 되는 편지입니까? 우리입니다. our delayed letter.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에 대해서 용서하다라고 할 때 forgive. 그리고 누구누구 다음에 무엇무엇에 대해서 for를 쓰면 됩니다. 늦어진 delay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살집을 찾느냐고 정말로 바빠요. 우리는 뭐뭐 하느냐고 바빠요. 뭐뭐 하느냐고 바쁘다. 비비지 인 ing를 쓰면 됩니다. 이때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하느냐고 바빠요. We are busy in 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냐고 바쁩니까? 무엇을 찾느냐고 바쁩니다. 무엇을 찾다라고 하는 표현은 look for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ing 대신에 look for. 그런데 ing니까 looking for.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살집을 찾느냐고, 집은 a house. 살집,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live in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주요 표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고 바쁘다. be busy in ing. 그리고 in은 생략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찾다. look for.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주의 표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저 동물원에 가보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때 쓰는 표현 have only to 이 표현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only have to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You only have to. 동물원은 영어로 뭐죠? to.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어디 어디에 가다. 걸어.
이렇게 문장을 쓸수 있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Have only to 혹은 only have to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죄수처럼 앉아있는 동물들을 발견한다. 그곳에서 there. 당신은 발견한다. You find. 무엇을 발견합니까? 동물들을 발견합니다. Animals. 근데 어떤 동물입니까? 죄수처럼 앉아있는 동물들입니다.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명사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앉아있다, sit. 근데 앉아있는 sitting. 다음에 죄수라고 하는 표현은 prisoner. 이 표현 쓰면 됩니다. 죄수처럼 앉아있는 sitting like prisoners, animals, 복수입니다. 마찬가지로 prisoners, 복수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뭐처럼 할 때는 like 다음에 명사 쓰면 됩니다. 죄수는 prisoner. 단어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